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장서공 전남도 교육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선 100일을 맞았는데요. 요즘 현안 때문에 또 눈코뜰새 없이 바쁘실 텐데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한 우려 목소리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고요. 꼭 1년 지난 것 같아요. 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조직 문화를 좀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민주적 교육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비민주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회의라든지 또는 회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민주적인 그러한 권위적이면서 관료적인 그런 것을 버리고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하고 있고 저부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뜻을 10분 이해하고 학교 단위에서까지 호응해 주셔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것이 교사가 학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습 지도하고 그리고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지 못해요.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행정 업무 등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부과된 행정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 교육 지원청에 학교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이라든지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오랫동안 평교사로 근무하셨고요. 지금은 교육수장인데 현장 교육을 바라보는 체감 차이라고 할까요? 이 시각 차이가 있습니까? 예.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것저것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에 와보니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존에 하는 일에다가 또 새로운 일이 부과됨에 따라서 또 그것을 또 그대로 학교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적게는 3, 4년에서부터 많게는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평교사로 근무한 지가 10년이 넘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학교 현장에 대한 감이라든지 네. 분위기나 정서에 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도교육청이 그리고 시군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계획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가요? 예,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씀은 학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인성과 학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인성과 그리고 학력을, 즉 경쟁력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수업의 혁신밖에 없습니다. 네. 예, 학생 중심, 그리고 활동 중심,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사회성이 키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네. 인성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협력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네. 보고요. 최근에 인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수업의 혁신을 통해서 지적 능력과 함께 인성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네. 네. 꾸준히 학생 중심의 교육 말씀해 오셨는데요. 이 전남에 맞는 프로그램 어떤 것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학생 중심, 교실 중심으로 가야죠. 그래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러한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함양시킨다든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민간 교육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참여위원회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것을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교육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10% 중심으로 되어진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90% 학생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기초학력이 미달한 학생이라든지 심신이 미약한 학생들 그리고 부적응 학생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 그리고 특수아들 그리고 직업교육 관련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을 하려고 보고요. 또한 미래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인문, 역사, 문화 등등에 있어서 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네.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인재로서 키워낼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정년 퇴직보다 명예 퇴직을 선택하는 이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교직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원인과 함께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그만큼 또 아이들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거기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또한 교권 침해. 네. 등등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변하는 시대, 변하는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네. 생애 주기별 그런 연수 시스템을 갖추어서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교사들의 부과된 행정 업무를 최대한 줄여주고 더 나아가서 이 교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교권 옹호관을 두어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대응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사들이 좀 힐링 그걸 통해서 좀 재충전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네. 네. 전남 교육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평교사 출신이고 전교사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뭔가 급격한 변화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안정을 기조로 네. 혁신을 가미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점차 이렇게 불식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전남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은 학생과 교실을 중심에 놓는 전남 교육 그리고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이라고 보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혁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네. 그 낡은 것, 그리고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와 결별하는 것에서부터 혁신은 시작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일반직과 전문직 인사 두 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적 청산의 측면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변화에 따른 인재의 발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있어서도 비교적 호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성과를 부정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남교육이 혁신의 길로 나섰지만 큰 어려움 없고 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서공 전남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